냄비도 춥다. 겨울철에 끝떨이 관리하는 방법. FPV 모드도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추적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한다면 프로그 문제가 생기면은 짠! 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윈드예요. 오늘은 잠원 한강공원에 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드론 한번 날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카페도 있고 하네요. 뱃속을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올라갈 수 있으면 여기서 드론 한번 날리고 싶었는데 좀 일찍 왔더니 다 잠겨있네요. 스팟을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빅 미니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 이후로 드론은 날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테스트 겸 왔습니다. 여기는 비행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꼭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잘 되네요. 배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온도를 비행하기 직전에 올려준 다음에 비행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전화 오류로 인해서 매빅 미니가 추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핫팩을 배터리에 얹어가지고 배터리 온도를 올려주시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핫팩 다이소 가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최근에 이제 제가 몇 번 매빅 미니를 촬영했었는데 그때 저전화 오류가 몇 번 떴어요. 이제 그때는 배터리 온도를 체크 안 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 했는데 큐샷 찍으면은 처음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점으로 돌아올 때 급속 하강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핸드 이륙을 하는 시점이고 해서 그냥 잘 이륙을 했는데 프롭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롭 교체를 또 하고 이번에 비행을 해봤는데 매빅 미니 비행 소음 있잖아요. 비행 소음이 뭔가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전에는 약간 프롭 쪽에 약간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비행 소리가 바람에 마찰이 생기니까 부끄러웠었는데 교체를 하니까 좀 더 부드럽게 소리가 나네요. 매빅 미니가 갑자기 급 하강하거나 추락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프롭 교체나 이제 배터리 온도를 체크해가지고 그런 점을 유념해서 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고!
3, 2, 1. 날렸습니다. 1080-68M으로 FPV 모드도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배터리 관리하는 방법, 핫팩을 잘 이용해가지고 배터리도 온도를 높여주고 제 손도 따뜻하게 해주고 되게 오래가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풀업을 교체하고 비행을 하니까 확실히 비행 소음이 부드럽게 바뀌더라고요. 그전에 약간 앙칼진 소리가 좀 많이 났는데, 왜냐면 그 풀업에 약간 기스가 좀 났었어요. 너무 미세하게 나서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풀업을 교체하면은 추락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풀업에 만약에 뭐 잔기스나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체하시는 게 안전비행을 위한 요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겨울철에 배터리 관리 잘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We must reject any forms of fundamentalism. We are less than 12 years away from not being able to undo our mistakes.